자, 4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15탄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115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500원입니다. 자, 9,500원 대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바닥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원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잠재자산이 9,500원짜리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뭐 거의 8토막 난 거죠. 자, 9,500원 대비 뭐 1,100원 이렇게 빠지면 뭐 8토막 난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고서 1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14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5년도에 벌써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무조건 1000원대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이 제 분석대로 이번에 급락장에요. 1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이 종목은 지금 약 8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거의 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85%에서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가가 2000원도 안 돼요. 잠재자산이 9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해도요, 잠재자산 대비 5토막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잡은 거거든요. 이 이하로 떨어진 이 잠재자산이 9500원짜리가 11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물려도 여러분들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특정 구간까지는 반등권이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1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시대적인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1000원이면은요, 이거 8토막 난 거거든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하늘의 운이 닿아야 됩니다. 자, 하늘의 운이 닿아야 되는데, 이 종목의 추천가는 지금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인데 돈이 없는 분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무료 추천도 받고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약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은 매수하셔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려도 이런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도 대박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2의 IMF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11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500원 아닙니까? 우리 쉽게 계산해서. 자, 그러면요, 이 종목은요, 500원에 사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물려도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대박 종목이에요.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오늘 오거나 내일 오거나 뭐 다음 달에 오거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이번에 1000원대로 떨어졌을 때요, 무조건 올인 터트리셨어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100%거든요. 자,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종목에 낙폭 과대주로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경제운동에 아무것도 지식도 없이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뭔 돈을 벌겠습니까? 자, 이 종목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경제 금융위기는 분명히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확히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500원이면 자, 500원에 내 잠재자산이 9,500원이니까 얼추 2,000%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00%면은 추천금액을 2,0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왜 1,000만원을 잡았는가? 이 종목은 1,000원 깨고 내려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뭐 하자가 있어야지 1,000원을 깨고 내려가죠. 지금 이것도요, 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은요 거의 1,500% 수익을 다 내먹고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선 1,000원대까지 주가를 빼야지 이 종목이 또 작전이 1,000%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쉽게 여기서는 1,000원 이하로 빠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추천 금액을 1,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이잖아요. 자, 아, 이거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세워지질 않네. 자, 여기 보시면 240개 종목,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이잖아요. 자, 2016년도에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240개 종목. 제가 오늘 이제 이때 추천드렸을 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300%, 500%, 뭐 1000%까지 수익이 난 종목이 1000%짜리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그런데 240개 종목이 모두 1000%는 터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300%, 400%짜리들이 수록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보다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박 주식 시리즈 115탄이 잠재자산이 지금 이 종목이 9,5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카페에서 이달 4월 30일까지 저희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도 받고 그리고 배당금도 6% 받을 수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매달 6%씩 배당합니다. 연 6%. 자, 어제가 배당이 돼요. 자, 자본금 0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자본 총계가 4억 7,600, 발행 주식 수가 지금 95만 2천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번 급락장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돈 얼마나 버셨습니까? 자,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이런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니까. 이런 급락장에는요, 낙폭과 대주를 잡는 겁니다. 낙폭과 대주. 낙폭과 대주가 이거 아닙니까? 자, 잠재자산이 9,5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 이건 무조건 쓸어 담아야죠. 이런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더라도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확신은요,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제 여기에서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이 붉은 태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날입니다. 포스트예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바로 이 날입니다.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제가 이날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제가 포지션의 엄청난 변화를 보고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했어요. 자, 유튜브나 지금 증권방송 TV를 매일 보시는 분들 중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야, 이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붉은 태양. 제가 이날 시황 분석을 여기 포스트에다가 내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장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됐다. 신호탄이 터졌다. 그러니 카페 회원들은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그럼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USD는요, 미국 3대 종합주가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국제 유가의 흐름을 알고, 국제 유가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월가애들이 큰손 아닙니까? 월가애들이 오늘 하락장이다, 상승장이다. 그런 걸 알고 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급락장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제가 추천드리는 2016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같이 매수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40, 230, 150, 137, 108.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세요. 자, 돈이 되는 종목,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0개든 200개든 싹쓸이를 하십시오. 싹쓸이 하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에 더큰 수익률이, 이번에는 대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더큰 수익률이 터질 수밖에 없다. 자, 바람님, 이 수익률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그냥 돈이 되는 종목은 싹쓸이 하면 이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너서클 회원님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자,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있는 자산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떼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회비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자, 한 종목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 위기가 오면 한 종목이 기본이 1000%입니다. 자, 그러신 분들 10억, 20억, 30억씩 배팅하시는 분들을 300억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이 회비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자,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너서클 회원들만 추천드리는 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 IMF,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대박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이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돈이 되는 종목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 그 다음에 전업 투자, 이거를 배워서 혼자서 그냥 사부작 사부작 평생 전업 투자 하면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무조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상담 전화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자로 의뢰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은요, 손절 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재무구조에 이상이 없는 한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떼돈이 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대공황이 온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확률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이 엄청난 대공황,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다. 자, 대공황은요,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100년 만에 지금 한번 오는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